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이 실력캐슬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말이죠, 실력캐슬도 일단 잡았고 농원 업치 가자미 파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 제가 아직 못 잡은 희귀한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번 4월부터 부활절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거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진행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4월까지만 잡을 수 있는 초희귀 물고기들, 뭐 타임슬립을 하지 않는 이상 잡을 수 없는 희귀 물고기, 예, 4월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떡밥 한 20개 장전해놨거든요. 그 전에, 예, 이제 슬슬 주민들 그 입주 좀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한 명은 일단 꼬셔놨고 오늘 할 일부터 일단 하면서 진행합시다. 자, 실내용 가구, 스피커 램프 항아리, 일단 여기부터 한번 세팅하자고요. 야외용 가구는 돌스툴, 돌테이블, 빨랫줄. 야, 이거 해야 될 게 많네. 오? 야, 잠깐만, 그 전에 얘 한 마리만 잡아보자. 이게 일본 연어. 그리고 9시, 지금 현재 시각이 아침 7시 30분인데 9시 전에 여기 면못에서 잉어가 나오는데 무려 비단 잉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겁나 이쁠 것 같은데 얘 딱 사이즈가 잉어 사이즈거든요. 오, 잉어 나와라. 잉어 잉어긴 한데 비단 잉어는 아니네. 저거는 매운탕 해먹고요 그냥. 자, 이제 지금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구 배치도 다 끝냈고요. 오케이! 후! 집과 가구 준비가 모두 끝나서 이제 새로운 노예, 아니 저희 새로운 주민들, 예, 이제 영입만 하면 됩니다. 됐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물고기만 잡자고. 큰 놈 시작부터 대박 터지나? 설마 또 농어? 또와 또와 가즈! Nope. 이거 오케이, 요 정도면요 농어 전문점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비단 잉어도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어, 큰 놈이다. 오, 왕건이, 이거 무조건 잉어 각이야. 비단 잉어 나왔어요. 아, 제발 한 마리만, 한 마. 아, 이번엔 문다, 무조건 문다. 아다다다다다다다! 비단잉어 가자! Nope. 그냥 잉어가 비단잉어냐? 아, 일단은 비단잉어는 제쳐두고, 그거보다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일본 연어. 일본 연어도 9시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일본 연어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그러던데. 나와라! 오! 연어의 냄새가 난다. 세 번째. 가자! 나와라, 일본 연어! 제발! 한 번만 나와주라! 일본 연어 띠! 오케이, 야, 큰 놈. 너, 냄새 난다. 아, 힘이 약해. 산천어, 아이. 어림도 없고. 아, 일본 연어 이거 못 잡는 건가? 밤에 잡혀야 잘 잡힐까요, 얘는? 이거 봐, 다 싸구려 애들밖에 안 나왔다니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철갑상어 놀입니다. 여기 강하고 바다랑 만나는 구간에서 철갑상어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잡아봅시다. 제발 주세요. 남은 떡밥 단 10개, 여기서 한 5개만 써보자. 큰 놈. 아니 뭐야, 왜 피라미드밖에 안 나와. 아, 떡밥 진짜 순삭나네. 아, 오케이, 큰 놈 확인. 아니면 그 탄드레친가 뭔가 그 개라도 하나 뭐라도 오늘 얻어야 돼 무조건. 아, 오, 묵직하다. 묵직해. 자, 떡밥 8개 충전해왔다. 자, 하나만. 아, 작아. 아, 여기가 터가 아닌가? 잠깐만, 여기 말고 딴 데가 또 있나요? 야, 여기 저기 반대편으로 가보자. 아, 여기 완전 똥인 것 같아. 터가 안 좋아. 여기가 딱 냄새 나거든요? 오, 야, 이거 100%다! 이거 진짜 큰 놈이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초집중 간다. 초집중.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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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철갑 사고였는데.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줘. 아! Nope. 야, 그걸 어떻게 한 입에 보냐. 아, 얼마나. 여기에서 잡으면은 청새치랑 뭐 다랑어, 참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엔 여기 노려봅시다. 아, 큰 놈. 어? 느낌 왔다.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맛있는 물고기. 다랑어, 청새치. 아무나 와라. 옐로우 퍼치. 오. 너 아니 심해어야? 초롱아기? 아기야? 야, 무슨 심해어같이 생겼다 너? 야 이제야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네. 어. 야 여기가 명단 포인트인가 보다. 큰 놈! 아, 야 이거 무조건 다랑어다. 이거 무조건 다랑어야. 설마 넙치 나오겠어? 아! 오 묵직해 묵직해 묵직해요! 아, 좀 늦은 것 같은데? 어, 좀, 아하, 짜증나, 도어, 자식. 아. 아, 여기가 근데 큰 거는 겁나 잘 나오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지, 뭐. 응, 넙치. 응, 가자미. 사면 농 싫어하냐? 자,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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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두 방, 세 방. 세 방, 세 방, 세 방.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왜! 아 보자마자 눌렀는데? 아 느렸나? 아 너무 열받아. 제가 말했죠? 이거 예, 횟집 차릴 수 있는 가게예요 진짜. 물고기 떡밥 오지게 챙겨놨습니다. 지금 33개. 요 정도면은 하나 얻을만 하겠죠? 진짜? 여기에요 여기가. 약속의 땅. 약속의 철갑상어 등장. 진짜 딱 누가 봐도 큰 애가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진짜 떡밥 살살 녹네. 나와라! 오, 야, 이거 좀 크다. 얘 좀 크다. 오, 오. 아, 아이, 가볍다, 가벼워, 가벼워. 다른 걸로 갈게요. 오, 묵직해, 묵직해, 묵직해. 묵직하다, 묵직하다. 아! 우와! 우와! 이상해! 느낌 왔어! 가자! 후후! 아! 딱 느낌이 오더라니까. 드디어 3월에만 잡을 수 있는 상어. This is 철갑 상어 획득 완료. 야 열심히 그 캠 보람이 있네요 진짜. 여기 이게 참치. 예 참치랑 그리고 청새치 이것저것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귀요미 철갑 상어 한번 만나고 가실게요. 짜잔. 거의 상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 농어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뭐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이네요. 자 골라 골라 골라라 골라. 오늘 산지에서 바로 직송해온 신선한 농어회. 농어랑 가자미가 아주 예 제철입니다. 맛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싸게 드릴 테니까 하나씩 데려가세요. 말 그대로 진짜 수산시장이야 여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진짜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지막 총알이거든요. 아, 이 떡밥 이제 지쳤어요. 저 더 이상 못 먹겠어. 거의 떡밥 진짜 100개 넘게 쓸 것 같거든요. 요 어? 오늘? 지금 저 4시간째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철갑상어만 나온 거 실화냐? 이거 이제 진짜 끝내라는 계시인 것 같아요. 예. 참치 하나 잡고 마무리 지어보자. 아, 농어! 오 묵직하다! 묵직하다! 와! 드디어 나왔다 나왔어! This is 청새 아치! 빠밤! 어! 이거 하나 잡으려고 예? 노량진 수산시장을 차렸어요 제가. 이게 수산시장이 아니면 뭡니까? 예? 진짜 제가 3시간 동안 개고생하면서 잡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농어는 또 4마리가 있어요. 레전드.
자, 오늘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예, 수산시장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이 청새치와 눈물의 철갑상어와 그리고 청새치 획득을 성공했습니다. 아, 일본 연어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저 진짜 아니면 상어라든지 이따만한 애들 좀 잡고 이따만한 애들 꼭 얻고 싶단 말이에요. 걔네들 얻으려면은 수산시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완전히 물고기로 도배돼야겠죠. 여러분들 휴지 수산시장 놀러오셔서 이 농어들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진짜. 에?